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업소 출입이 드러났음에도 발뺌했던 엄태웅이 최근 다시 드라마 복귀한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 밖에도 팬들의 넘치는 사랑만으로 만족 못해 X매를 하거나 양다리 걸치다 날아가 버린 연예인들의 최근 근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혜성처럼 등장해 빼어난 외모와 몸매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차세대 스타로 급부상한 진아. 뛰어난 춤 실력에 가창 실력까지 겸비해 데뷔 달 만에 M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던 진아는 가인, 전효성과 함께 걸그룹 오소녀로 데뷔할 뻔했으나 자금 문제로 해체당하고 맙니다. 이후 2008년 2PM 10점 만점에 10점의 비키니녀로 등장해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런 뒤 2010년 꺼져줄게 잘살아로 연예계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후 예능에 출연해 4차원 백치미까지 선보이며 더욱더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진아는 군인 출신 할아버지의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아버지와 수영 국가대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것으로도 유명했죠. 하지만 이후 발매된 곡들은 이렇다 할 히트곡들이 되지 못했고 점차 후배 가수들에게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현역으로 활동하던 진아가 X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지인 소개로 소개팅을 간 진아는 1,000만 원을 받고 첫 만남에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소개팅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관계에선 1,000만 원을 주고 소개팅을 하고 하룻밤을 보내지 않죠. 진아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입이 적어 힘들었던 탓에 돈을 빌렸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나중에서야 그 지인이 알선 브로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은 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진아는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2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은 루머의 희생양이었다 주장하는 중인데요. 만약 정말로 본인이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면 항소나 재심을 준비해야 했지만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억울함만 주장했습니다. 진아의 음악을 사랑하고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한 팬들은 진아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팬들은 처음에 진아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천만 원이란 돈은 큰 액수가 아니라며 진아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펼쳤는데요.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으며 진아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잖아 그나마 남아있던 팬들도 모두 손절한 상태죠. 이후 진아도 모든 방송 활동을 접고 은퇴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SNS를 통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주장해 구설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송 활동은 전무했지만 SNS로 꾸준히 자신의 근황을 알려오던 진아는 최근 2023년 1월 여전히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려 복귀 시그널을 보내왔는데요.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싸늘한 듯합니다. SM 최초의 아이돌 그룹 H.O.T 멤버 강타.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가창력으로 H.O.T 멤버들 중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H.O.T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 노래는 기본이고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본인이 직접 진행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고 H.O.T는 앞으로 롱런할 그룹으로 손꼽혔죠. 하지만 H.O.T 멤버들의 계약 문제가 서로 얽히게 되면서 결국 해체하고 말았는데요. 노래, 춤, 프로듀싱까지 했던 강타가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솔로 활동도 큰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때에 2019년 각각 다른 여자와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레이싱 모델 우주안과 드라마 건법 남녀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정유미와 동시에 열애설이 같은 날 보도가 된 것이었죠. 황당한 열애설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열애설 보도 직전 19년 8월 1일 우주안이 SNS에 강타와 찜질방에서 서로 뽀뽀하며 장난치는 모습을 게재하면서 시작되었죠. 우주안은 실수라며 곧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 도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타는 우주안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오후 배우 정유미와 2년 동안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정유미와는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극구 부인하던 강타는 이후 2020년 2월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현재도 공식 커플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안과 정유미 열애 시기가 겹친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었죠.
이 사태에 서장훈의 전 와이프이자 방송인 오정연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오정연이 우주한과 강타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 저격한 것인데요. 서장훈과 이혼 후 2016년 11월부터 강타와 교제 중이던 때에 강타 집에 우주한이 있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죠. 강타는 이 사실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정연과 우주한이 댓글로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배우 정유미와도 또다시 연애 시기가 겹친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강타는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고 결국 강타의 오래된 골수 팬들마저 손절하기 시작했죠. 그간 여러 방송, 앨범, 뮤지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강타는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논란이 조금 수그러지자 2021년 앨범을 내며 다시금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요. 정유미와 공개 열애 3년째 별다른 구설 없이 조용히 지내며 결혼설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진실이라고는 하나, 이미 공론화되어 버렸던 사태에 대해선 팬들을 위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댄스 라이브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비. 이효리에 이은 차세대 스타라고 칭송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시상식에서 이집 수록곡 1월 거면으로 골든 디스크 대상 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보아, 옥주연, 바다, 김현정 등과 매번 이름이 거론되는 실력파 가수였죠. 격렬한 댄스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노래를 하며 춤과 노래 모두 다 되는 가수로 손꼽혔습니다. 엄청난 실력으로 데뷔하자마자 1집으로 2005년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죠. 이어 나온 2집 부유혹의 소나타에서 아이비의 인기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첫 등장 시 다소 난해한 듯 보였지만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아이비의 춤과 라이브 노래 실력까지 겹쳐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나 노출 없이도 넘쳐 흐르는 매력이 한몫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발라드 1월 거면으로 또 다른 반전 매력까지 선사했습니다. 발라드부터 댄스까지 음악 활동 영역이 폭넓었던 탓에 아이비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가장 높은 정상에 있을 때 엄청난 언론 플레이로 관리되던 아이비의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아이비 사생활 논란이 터진 것이죠. 2007년 아이비가 남자친구인 자신을 두고 다른 동료 가수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요. 전 남자친구 유씨에 따르면 비밀리에 3년간 교제 중이었는데 아이비가 동료 가수와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비와 바람피운 동료 가수는 바로 유혹의 소나타를 함께 작업한 가수 휘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씨는 한번 용서하겠다면서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자고 했지만 아이비가 이를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나서 차에서 과격한 행동을 일삼기도 하고 도로에 있던 의자를 집어 차로 던지기까지 했다는데요. 거기에 아이비의 휴대전화까지 박살을 냈고 아이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이비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죠. 거기에 자신 몸에 아이비를 상징하는 문신이 있다면서 문신 제거 비용 4,50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과 친분이 있던 유씨는 아이비와 관련된 1화를 영화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이비에게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며 매 기사마다 이효리를 언급해 과한 언론 플레이로 문매를 맞았던 소속사가 조용했는데요. 이번 일엔 아무런 기사를 내지 않고 아이비에게 공개 해명할 기회도 열어주지 않은 채 조용히 사건을 수습하기에 나섭니다. 아이비가 이 사건으로 공개 석상에 서서 했던 말은 오직 자숙하겠다는 인터뷰밖에 없었죠. 그리고 추후 밝혀진 내용에선 아이비 동영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트북을 복구한 결과 동영상이 있던 흔적조차 없었던 것이죠. 유 씨는 동영상 협박과 억대 돈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비 사태는 결과적으로 소속사의 미흡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후 아이비는 꾸준히 앨범 활동을 했지만 연달아 열애설이 또 한 번 터지면서 이미지는 복구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렇게 공백 기간이 길어지다가 아이비는 뮤지컬로 무대를 옮겨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해 뮤지컬 배우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이별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하네요.